오늘 오후 전남 여수에서 훈련용 경비행기가 엔진 이상을 일으켜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. 다행히 조종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민가가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강서영 기자입니다. 전남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산. 산 중턱에 낙하산이 펼쳐진 채 추락한 경비행기 한 대가 보입니다. 오늘 오후 2시쯤 여수를 출발해 무안으로 가던 한국교통대학의 훈련용 경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멈추면서 추락했습니다. 낙하산 쏘아올리는 소리 빙빙 하고 그 듣고 그 소리 듣고 보니까 비행기가 중심 못 잡고 이러고 있더라고. 경비행기는 비상시 낙하산에 매달려 하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덕에 폭발이나 파손 없이 불시착했습니다. 대학생 조종사 25살 이모 씨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. 깜마저 제가 들어가서 그냥 바로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낙하산 펼치게 되면 되게 당황스럽고 그냥 사실 저 혼자서 비행해서 동승자 없이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락 지점이 민가와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. 항공조사위원회는 사고가 난 비행기가 2016년 전남 무안에 추락한 경비행기와 같은 SR-20 기종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